나가서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메달을 한번 따보니까 그 이제 좀 성취감이 생겼는지 저한테는 아빠 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딸 거야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저한테. 근데 저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릴 때 수영을 시작 한 1년 정도 넘게 했거든요. 수영은 뭐 기본이에요? 어떤 운동을 해도 좋아요. 네, 기본으로. 어찌됐든 간에 수정 씨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래도 현역으로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한 거잖아요. 그런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. 다리를 펴야 돼. 다리 펴. 그리고 자, 발끝에, 발 여기 이쪽으로, 발끝 이쪽으로. 아, 진짜 소중한 시간이었겠다. 잘하니? 네, 아니요, 못해요. 못해? 현재 얼마나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? 저요? 그치? 어, 얼마 안 됐구나. 금메달 두 개 떴어. 그래, 잘했네. 배영이랑 자유형이랑 1등 했어요. 그랬구나. 두 달 해서 메달을 딸 정도면은 내가 아주 밥 잘 먹는 거야. 어? 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애들은 흔히 볼 수 없는데. 둘째가 먹는 건 운동선수인데. 둘째가 아주 잘하면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격을 봤을 때는 둘째가 뭐 장사 골격이니까. 우리 소녀한테 우리 미안하지만 운동신경도 나쁘지 않아요, 둘째. 그러면 둘째는 해야지, 시켜줬겠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자, 일찍 먹자. 그래. 잘 먹네, 승아는 아주. 어? 삼촌이 옛날에 농구선수였단 말이야. 알아? 뭘 다 알아요, 엄마가. 그래, 삼촌이 있어요. 농구선수였는데, 근데 너 운동하려면 잘 먹어야 돼. 만화하는 밥을 생각하면 만화야, 쟤. 어우, 얘 잘 먹네, 진짜. 숟가락 찌는 거 보세요. 아이고. 잘했어. 그러면 승재는 너는 뭐 어떻게 다 양치도 좀 하고 빨리. 어? 알았지? 그래. 빵 늦으면 선생님한테 큰일 나요. 그래. 그러니까 빨리 먹자. 말은 이따가 삼촌이 충분히 들어줄 테니까 다 얘도 여섯 살 치고는 의젓하네. 알았지? 안 나죠. 오늘 삼촌이 가는 거니까.